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리튬 포워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리튬 포워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으로 쭉 내려오고 저점 찍고 반등하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게 된다면 지금 차트를 길게 보셨을 때도 이렇게 최초에 주가가 반등해주는 이렇게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던 이 시점보다 지금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앞으로 주가 대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저점까지 다시 한번 이 최저점까지 내려온 시점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실리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호재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리튬 포워스가 볼리비아 염호개발 1단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분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리튬 포워스가 국내에서 리튬 관련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 대세 상승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아직까지 매수 단가 높으신 분들, 장기 보유하면서 흘러내린 주식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면서 평단가 여러분들이 낮추시고요. 다시 한번 고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주가가 2022년 이렇게 대세 상승 만들어준 상승 초입부보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주가 고점에서 터진 거래대금만큼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표가를 단순히 이 12,000원, 이렇게 강한 지지가 있었던 이 12,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리튬 포워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이렇게 주가 눌리는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해서 실제로 수익을 크게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리튬, 어반 리튬이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게 작년 6월에 리튬 포워스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매수할 당시 보시게 된다면 2023년 2월 15일에 장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3,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15,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린 이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25,000원까지 저희가 큰 폭 수익을 내고 나왔던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8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이 리튬 포워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점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이탈한 시점에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된 흔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리튬 포워스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이 이번 2분기까지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 이 내용에 따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세력들의 수급 이탈에 대한 확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반등해주는 시점, 이렇게 양봉 뽑아낼 때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것 자체가 세력들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리튬 포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 리튬 포워스에 대한 보고서 제가 모두 작성을 해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리튬 포어스, 리튬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작년 3월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스윙 종목같이 재료 분석 확실히 끝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함께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재료 터지고 수급이 확실히 들어온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 뒤편에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왜 매수하는지 재료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매집한 물량들, 세력들의 매집 물량들 중에서 최대치를 매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가 이번 연도 IPO 2조 대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보율이 여기 보시게 되면 13,000%. 유보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현금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해두었고 이로 인해서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압도적인 자본금을 통해서 이 신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출 증가율 자체도 작년 대비 220%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저점 이탈해서 팔고 나니까 반등하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리튬 포워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모든 재료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이번에 매수 준비할 4월달 적어도 최소 30% 이상 기사 나오면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제가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